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.
번째. 이게 무령왕릉 무덤이라고 합니다. 무령왕릉 무덤. 근데 이걸 12시간 안에 발굴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. 와, 이렇게 널그러져 있다. 뭐죠? 여기 뒤에 무령 없는 무덤이라고 합니다. 익산 밀사지 석탑 다시 복원한다고 하던데 지금 어느 정도 복원하는지 모르겠네. 왜 저렇게 나무랑 집이랑 이런 게 있는 게? 네, 저. 아,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는 황해솔 출다. 난 해전왕이 될 거야. 찾아봐라. 대항해 시대가 백제가 먼저였다고 하는데 기억나요? 파도를 가로지르며 네, 부득가의 내려 말이 있다. 잠깐 기다립니다. 아, 복원하면 이 정도? 나쁘진 않네.
이것을 보라. 이것을 보면은 초기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고구려의 영조 문화를 활발히 수용하여 그때만의 도천적인 문화를 창조하였다. 그만 읽으면 되겠다. 허리우치? 가본 것 같은데. そうですか. 아, 펜슬이.
여기 고구려 문화가 있네.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.